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잔도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다음 팬카페인 원하트 찬스 회원분들이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소아암 치료비를 기부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찬원씨의 첫 팬카페인 원하트는 데뷔 후 맞는 첫 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고자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이찬원씨의 25번째 생일 11월 1일을 기념한 후원금 1,101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이 된 기부금은 전액 이찬원씨의 이름으로 소아암 치료 중인 어린이들의 지원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부를 진행한 다음 팬카페 원하트 운영진은 사랑하는 이찬원님의 데뷔 후 첫 생일을 기념하는 날 찬원님과 서로 닮은 원하트 찬스님들이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가수님의 밝고 따뜻한 긍정 에너지를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하고 힘이 되어드리자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십시일반 동참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팬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이 아무쪼록 아픈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겠죠.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은 가수 이찬원의 이름으로 기부 증서를 발급했으며 증서에는 트롯 가수 이찬원과 원하트 찬스가 함께 세상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웃음,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라는 팬들의 기념 메시지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찬또배기 이찬원씨가 감동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29일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가수 이찬원씨를 비롯한 트롯 가수들이 팬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부분 편지와 직접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이찬원씨는 그 중에서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골랐다며 80세 할머니 팬이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귀엽고 예쁘고 건강하게 만인의 애인으로 영원하길 처음부터 지켜보며 가슴 졸이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잘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름 모를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음은 좋은 글, 더 좋은 말로 찬원이 앞날 늘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고 만사가 걸림돌 없이 뜻대로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무척 좋아하고 사랑해요. 차분히 글을 읽던 이찬원 씨는 마음은 좋은 글, 더 좋은 말로 찬원이 앞날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그는 코까지 빨개질 정도로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찬원 씨는 사실 요즘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라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 쏟아져 내렸습니다. 겨우 추스른 이찬원 씨는 편지의 남은 구절도 마저 읽었는데요. 이후에 가수 장민호 씨도 팬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아,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 라며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이찬원 사랑의 콜센터, 찬원님 힘내요. 늘 응원하는 찬스들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찬원 찬란히 원없이 빛나길 응원해요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이날 사랑의 콜센터 이찬원 씨가 선배들의 극찬을 받았는데요. 바로 2020 트롯 왕중왕전 본선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8강전은 이찬원씨와 임영웅씨의 대결이었는데요. 임영웅씨는 성공으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00점을 기록하면서 기선 제압을 했는데요. 이에 이찬원씨는 고개를 떨구다가도 아니야, 내가 100점 맞으면 되지 라고 외쳤습니다. 미운 사내를 선곡한 이찬원씨는 시원시원한 목소리를 뽐냈는데요. 원곡자 유진아님은 흥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조항조님은 아, 진짜 잘하는데? 100점 맞아라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찬원 씨는 아쉽게도 99점을 기록했는데요. 유진아님은 그를 포옹하며 잘했어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진성님은 와, 너무 잘했다. 목소리가 진짜 황금이다. 트롯의 진짜 제목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항조님은 깜짝 놀랐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냐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항조님은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은 노래 잘하는 후배에게 귀가 호강한다. 이찬원군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깜짝 놀랐다 라고 털어놔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를 듣던 유진아님은 이찬원씨를 향해 이제부터 내가 매니저 할 거다. 아들 팍팍 밀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MC 붐씨는 찬원씨 엄마가 대체 몇 명인 거냐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이찬원씨의 무대는 정말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정말 소름 돋으면서 봤습니다, 저는.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롯맨들이 또 한 번 뭉쳐야 찬다에 출격합니다. 바로 오늘 11월 1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될 JTBC 뭉쳐야 찬다에는 7개월 만에 어쩌다 FC에게 다시 도전장을 내민 미스터 트롯 FC가 출격하게 되는데요. 지난날의 패배를 되갚아주기 위해 다시 스포츠 전설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트롯맨들은 뭉쳐야 찬다에서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히트곡 퍼레이드는 물론 숨겨왔던 입담과 예능감까지 폭풍 발산하면서 그라운드를 아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전 42분 만에 겨우 경기를 종료시키며 뭉쳐야 찬다 사상 최장 시간을 기록한 대혈투로 수준급 축구 실력까지 뽐내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스포츠 전설들과의 리벤지 매치를 위해 다시 뭉쳐야 찬다를 찾은 미스터트롯 FC는 등장부터 뭉찬 갈아엎어줄 거야 라며 유산슬 씨의 사랑의 재개발을 개사한 야망 넘치는 가사와 아이돌 뺨치는 칼군무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7개월 전에 서류를 위해 제대로 이를 갈고 나온 이찬원 씨, 임영웅 씨, 영탁 씨, 신유 씨, 나태주 씨, 노지훈 씨, 신인선 씨, 류지광 씨, 김경민 군, 황준 씨 등등 미스터트롯 FC와의 역사적인 리벤지 매치는 바로 오늘 11월 1일 일요일 저녁 7시 40분 JTBC 뭉쳐야 찬다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1일 뭉쳐야 찬다가 방송이 되지만 또한 이날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죠. 바로 이찬원 씨의 생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이찬원 씨의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로즈마리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찬원님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원님 노래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찬원님 노래로 또 마무리하네요. 별곰님 항상 고맙습니다. 건강하소서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해서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은정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울 찬원님 좋은 소식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예의 바른 순수 청년이지요. 찬원님 태어나 주어서 고맙고 우리 곁에 와주어서 고맙고 찬원님 팬이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찬원님 몸관리 잘하시고 목관리도 잘하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열응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찬원 씨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댓글이었고요. 자, 이어서 또또님의 댓글입니다. 지금 콜센터 난리 났어요. 노래 잘한다고 조항조님, 진성님, 박구윤님, 유진아님 칭찬이 난리가 아니네요. 1점 차로 졌지만 칭찬은 찬또 것이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날입니다. 역시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노래는 울 찬또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찬원 씨의 무대가 정말 역대급 무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최양희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 별곰님 시원하게 유튜브 감사합니다. 갈수록 찬원님 진가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찬원님은 참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찬원님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구복등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님 오늘도 우리의 찬원군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보배 찬원군 너무너무 잘해요. 갈수록 빛이 나고 아름다운 청년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찬원군 보는 낙으로 삽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댓글과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여러분,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